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오늘은 파치타 레진에서 UV LED 겸용 레진이 새로 나와서 사용해보고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액형 레진에 이어서 요즘 여러 레진 회사들에서 UV 레진도 점점 더 좋게 발전시키고 있어서 파치타 레진의 UV 레진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선 파치타 UV LED 레진은 당연히 UV 램프, UV LED 램프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레진이고요. 투명성이 아주 좋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황변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UV 레진 특유의 수축 현상도 적고 무엇보다 생활 화학 안정 인증을 받은 무독성 UV 레진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UV 레진인데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느낌은 어떨지 쉐이커를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볼드에 부어보니까 중점도인데 저점도에 가까운 중점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의 중점도예요. 그리고 짜놓는 과정에서 딱히 큰 기포는 생기지 않았네요. 그리고 저는 좀 더 빨리 잘 굳으라고 레이어를 좀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이 투명한 층에 천사점도로 만든 구름들을 넣어서 경화시켜 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는 수축 현상 없이 경화가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조색제도 섞어서 다음 층은 그라데이션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작업에서는 수축 현상이 조금 생겼어요. 이런 쉐이커 몰드에 사용할 때는 한 번에 부어서 경화를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원래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레진을 채워서 밑면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수축 현상 때문에 몰드가 좀 떠서 이 사이로 레진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탈용을 하고 필름을 붙여서 막은 다음에 도밍을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아직 몰드가 살짝 따뜻한 상태라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탈용할게요. 위쪽에 기포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특히 투명한 부분이 작은 기포 하나 없이 엄청 깨끗해요. 그럼 뒷면을 좀 갈아내고 앞뒷면을 막을 필름을 두 장 잘라줄게요. 이제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 그럼 이제 뒷면 먼저 도밍을 해볼게요. 도밍도 아주 잘 됐네요. 반짝반짝하게 잘 경화됐어요. UV 레진으로 도밍할 때 팁이 있다면 기포 때문에 라이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꼬지로 레진을 너무 휘저으면 울렁울렁하게 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포는 꼬지로 살짝 콕 찍어서 덜어내거나 터트려서 없애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안면 꾸미고 도밍할게요. 앞면도 기포 없이 도밍이 잘 됐네요. 그럼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파츠타 UV LED 레진을 사용해서 구름 워터 쉐이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필름을 붙이거나 스티커를 고정하는 용도는 엔간한 UV 레진들은 다 사용하기 괜찮아서 이 부분은 빼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파츠타 UV 레진도 사용하면서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았고요. 제가 사용하는 UV LED 겸용 램프는 36W짜리인데요. 쉐이커 틀 같은 경우에는 4분 정도 경화시켰더니 아주 잘 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진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아무 냄새가 없긴 한데 경화시킬 때는 아주 약간 UV 레진 특유의 냄새가 있긴 했어요. 연기는 나지 않았고요. 일단 이렇게 쉐이커를 하나 완성하면서 보니까 투명도가 굉장히 좋은 UV 레진이라서 진짜 황변이 없다면 투명 계열에 작업할 때 정말 좋겠네요. 저라면 진짜 작은 기포 한 방울도 없는 투명한 쉐이커 틀을 만들고 싶을 때 파츠타 UV 레진을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밍을 UV 레진으로 하시는 분들은 투명도가 높고 경화가 잘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